예, 새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날씨가 조금 더 추워지고 있죠. 네, 여러분께서 또 오늘 귀한 시간 들여서 오신 만큼 또 하나님께서 또큰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벌써 11월 마지막 주예요.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다음 주는 12월 첫 주가 시작되는데, 아, 오늘 우리 4주차 하나님 자녀의 새로운 생활에 대해서 함께 나눌 건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삶을 사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신생아가 태어나면 태어난 거로 끝나는 게 아니죠. 생명이 태어났으면 이제 성장해야죠. 자라야죠.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제목을 좀 적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그냥 생활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새로운 삶 속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새로운 생활. 여러분께서 항상 강의를 들으실 때 제목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제가 여러 이야기를 했어도, 아, 맞아, 목사님은 그때 요 제목에 이 얘기 했었지. 제목 기억하면 내용은 어느 정도 따라와서 기억이 나거든요. 자, 고린도후서 줄여서 고후로 적습니다. 5장 17절. 요것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되실 성경 구절이에요. 자, 나눠드린 교환 있습니다. 그 밑에 성경 구절 있어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는 것을 합독이라고 합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구원 받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 밖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롭게 태어났어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순 없어요. 그쵸? 이 덩치 갖고 어떻게 우리가 이 육을 갖고 엄마 뱃속을 다시 들어가겠어요. 여기서는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난 것을 말하는데, 이전 것은 지나갔대요. 그리고 이제 새 것이 되었대요. 저는 저에겐 어마어마한 해방감을 줬던 메시지였어요. 저는 이전 것이 안 지나갔거든. 저는 예수를 믿었어도요, 이전 것을 엄청 탓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믿는 거고, 이전에 내 배경, 내 환경, 우리 집안 꼬락서니, 내 수준, 요 이전 것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내 거기에 매여 있어요. 하나님은 새로운 걸 주기를 원하는데 나는 자꾸 옛날 경험, 상식, 기준, 내가 갖고 있는 가문, 집안의 배경을 갖고 내 수준을 갖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 있잖아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낡은 부대에다가 여러분 새 술을 넣으면 술이 발효될수록 이 부대가 빵 터져버린다니까요. 그 팽창한 걸 같이 늘릴 수 있는 새 부대에 준비해야 되는데 저는 낡은 부대인 거예요. 여기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은 됐는데 내 생각이나 가치관이 하나도 바뀌지 않아. 그 제일 많이 썼던 단어가 절대 안 돼. 원래 우리 집은 그래. 이거 절대 원래. 근데 여러분, 제가 예수 믿고 보니 절대라는 원래 단어는 없어. 절대. 절대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만 딱 붙일 수 있는 수식어고요. 원래 그래. 아니요. 원래 우리 집이 그렇고 내가 원래 그렇게 살았고 원래 내가 망했고 원래 내가 실패했다. 그럼 앞으로도 원래 넌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 절대 우리 인생은 그렇게 세팅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전 거예요. 이전에 사주팔자 운명,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건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과거. 앞으로 살 날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응답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아유 원래 그랬다가도 죄송해요. 주둥이를 탁 치셔야 돼. 진짜요. 이거 탁 치셔야 돼. 제가 진짜 저 주둥이 엄청 많이 쳤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절대 안 돼! 이러면요. 그래? 그러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절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안 되는 상황도 아니야. 전엔 안 됐던 거 맞아. 실패했던 거 맞아. 근데 나 이제 백그라운드가 바뀌었어. 이제 나 하나님한테 맡길 거야. 하나님이 해주실 건데 절대 안 되는 게 어딨어? 한번 맡겨볼까? 도전해볼까?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렇게 큰 소리 떡떡 튀기고 있는 목사지만 여러분 저 정말 얼마나 바보 멍충인지 여러분 아시면요. 허허. 참 시안하네 이러실 거예요. 저는 일단 좀 바보과에서 바보. 그다음에 학업적으로 굉장히 학업 능력도 학습 능력도 떨어졌지만 삶 자체가 아주 루저 마인드가 되게 강했어요. 네가 하는 게 그렇지 뭐. 네가 해서 된게뭐 있어? 아유, 그래, 너가 뭐 하면 얼마나, 아무도 안 하는데 저를 스스로 인정을 하지 못했거든요. 루저 마인드가 엄청 났고요. 그뭘 하나 도전하고도 안 될까봐 도전을 못해요. 실패하면 어때요? 근데 또 자존심은 세거든.
또 어설픈 완벽주의는 있으니까 또 실수하거나 이런 모습을 또 보여주기 싫으니까 거기서 오는 데미지 때문에 더 이상 도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딱 아주 굳어 있었어요. 이 생각 자체가. 정말 창피하지만 저는 학교 가면 왜 선생님들이 저런 얘기를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 그래도 이해한 사람들이 질문도 하는 거구나를 전 그때 알았어. 질문도요. 알아야지 질문한다요. 저게 어떤 내용인지 아니까 그거 갖고 질문도 던지는 거지 도대체 흰 건 종이요 검은 건 글자 것 같은데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는데 자존심은 상하니까 안경 하나 딱 쓰고 꼭 똑똑한 애처럼 앉아서 고개도 가끔 끄적여주기만 속으로는 막 엉켜있는 거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막 항상 앞에서 막 이러고 들으니까 공부는 잘해 보이는데 아주 학습 능력이 엄청 떨어졌죠. 그만큼 제가 아주 우상 섬기는 가문에서 눌려서 컸어. 그 말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달란트도 주시고 머리가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뭔가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뭘 도전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이제 복음이 들어가면서 막 살아나니까 지혜도 생기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저 5학년, 6학년 때까지 오전반, 오후반 우리 있었거든요. 아유 제가 50이 넘었슈. 그래서 오전, 오후반이 있었는데 오전반일 때는 오후에 가고 오후반일 때는 오전에 갔다니까요. 가면 애들이 없어. 안타깝게도 이 개근상을 못 받았다는 아주 슬픈 우픈 이야기가 있어요. 아주 바보. 그 금색 은색. 뭐가 금색이고 뭐가 은색이요? 흐연 게 은색이요? 누런 게 금색이야? 그 가로 세로 종횡도 나 몰랐어요. 근데 늘 아는 척하는 거 이렇게. 얼마나 여러분들 자녀들이 아무리 공부 못해도 금색 은색은 알잖아요. 그 학고 헷갈려서 뭐 못 가고 이런 건 없잖아요. 전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바보가였어요. 그랬던 제가 예수 믿고 조금씩 도전하기 시작했어요. 될까? 조금씩 되더라고요. 40점이 50점도 되고 두 과목 세 과목 합쳐야지 100점 나오던 사람이 조금씩이 되는 거예요. 오? 되네? 나라는 인간도 될 수 있는 거야? 이게 조금씩 자존감이 회복되고 나의 백그라운드가 확인되어지고 하나님이 내 편이고 전에는 해도 안 된다는 게 이제는 해볼까? 이런 마음이 싹 들어오면서 도전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시행착오는 물론 겪었지만 그런 시간을 거치면서 저희 뇌가 열렸어요. 저 그래서 막 수석 졸업하고 막 대학교 내내 장학금 받은 사람들이 엄청 쟤는 똑똑한 애야. 저 절대 금색은색 가로세로 쉬 비밀이에요 여러분. 아마도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아주 멍충이에요. 멍충이었어요. 근데 제가 뭘 알면 바보들은 아니에요. 하나님 각자 주신 강점들이 있는데 우리가 눌려서 그래요. 경제 눌리고 삶에 눌리고 그냥 집안에 아홉 가지 자리도 하나 못하면 우리는 혼나잖아. 그런 유교문화 속에 컸잖아요. 근데 복음은 아홉 가지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만 잘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막 키워줘요. 그럼 거기서 막 자신감이 생기면서 못하는 아홉 가지를 다 잡아먹어버려. 정말 우리가 뭐 열 가지 다 해서 뭐 필요한데 전문성도 딱 하나 정확하게 하나 있으면 되지 뭐 열 가지 다 잘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알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큰 소리를 똥똥 치는 사람이 됐다니까요. 제가 여러분들을 교육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새가족 교육은 최대한 쉽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난 내가 되게 못 알아들었거든요. 난 내가 헤매다 보니까 아 특히 이거 영적인 메시지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새가족분들한테 이거를 쉽게 전달을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입장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여러분의 메시지를 할 수 있을까? 저는 늘 그 고민을 해요. 늘 부족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글씨도 크게 쓴다요. 글씨도 크게 쓰고 막 목소리도 크게 하고 막 예화도 쉽게 들고. 근데 그게 제 수준이에요. 나 그런 게 너무 좋아. 그래서 제가 그때 어느 예화를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실 때 설교를 뭐라고 비유했으면 잘 차려진 밥상으로 비유를 했어요. 잘 차려진 밥상에는 할머니도 잘 글자를 모르는 할머니도 와서 밥 먹어요. 잘 배운 아들도 와서 밥 먹어요. 어린아이, 아들, 뭐 남녀노소 묵나고 가족들이 한 밥상에 다 밥을 먹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은 누구한테는 너무 고상하고 어려워. 막 누구한테는 막 수준이 낮아. 이게 아니에요. 잘 차려진 밥상. 오늘도 얼마나 다양한 연령층들이 오늘 모이셨어요? 상관없어요. 누구나 다 우리는 맛있는 밥을 먹으면 돼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실제로 설교 준비를 하면은 자신의 집에 있던 그 일하는 사람, 아직 못 배운 사람한테 너 이 설교문 이해할 수 있겠니? 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그럼 오늘 최고 설교. 아마 외국의 어느 목사님 예화를 제가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복음은요, 복잡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쉽게 전달하는 것도 있지만 쉽게 전달 안 해도요. 복음은 되게 심플해요. 뭘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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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하지 마라 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복음 안에 참된 자유가 있고 또 이 복음을 그냥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막 조건부 이런 구원들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원교회 오신 우리 세 가지 여러분들이 전 여러분들이 그냥 편안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원교회 왔으니까 헌금 많이 하시고 봉사 많이 하시고 막 아니 이거 아니어도 한 주간 지쳐서 오시지 않으세요? 이거 아니어도 여러분 한 주간 삶이 너무 고달프지 않으세요? 근데 교회를 왔더니 너무 많은 짐을 달아주는 거야. 뭐해라 뭐해라 어머 돈 없으면 예수 못 믿겠네. 막 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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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봉사해라 뭐해라 뭐해라. 저라면 도망갈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 아니어도 우리는 이미 한 주간의 의식주 먹고 사는 문제에 눌려왔는데 교회에서 너무 요구하는 게 많아. 근데 여러분들이 기부나 적성 선행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시면 안 돼요.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행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셔요. 우리 세 가지 여러분들이 와서 막 봉사를 많이 했어요. 뭐 제가 뭘 많이 했어. 그건 그 다음. 지금만큼은 여러분들이 자꾸 이 복음 듣고 말씀 듣고 자꾸 이렇게 묶였던 게 풀어져야 돼요. 막 응어려졌던 마음도 풀어져야 되고 막 내 안에 평생 남았던 상처, 트라우마들이 말씀 드릴 때 자꾸 치유가 되면 돼요. 저는 옛날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라 해서 겉은 웃지만 속은 우는 거 있죠. 이게 이제 서비스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걸리거든요. 특히 개그맨들. 또 이런 서비스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언제 봤다고 사랑합니다 고객님 막 이러잖아요. 속은 다 썩는다니까요. 앞에서 막 공연하고 웃고 하지만 집에 가면 개그맨들이 입대기도 싫다 그러잖아요. 어머니 장례날도 못 달려고 하고 무대에서 웃기고 내려왔는데 너 뭐하는 꼴이니? 스스로에게. 그래서 그 개그맨이 되게 자기 직업에 대해 해이 들었던 얘기들. 근데 실제로 저희도 다 체면 문화 속에 성장하다 보니까 웃어줘야 돼. 행복한 척 해야 돼. 잘 믿는 척 해야 돼. 아무 문제 없는 척 해야 돼. 왜냐면 자존심 있고도 체면이 있는데.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척척하시지 마셔요. 그냥 속상하면 속상한 마음 그대로 쏟아놓고 안 되면 안 되는 거 그대로 놓고 하나님이 거기서 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목사가 됐는데도 하나님 앞에 그런 응석을 잘 부려요. 하나님 수정이가 이런 수준이에요. 오늘도 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아시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세 가지 여러분들이 막 미식하고 서서 막 거창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아프고 속상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그대로 다 끌어안아주세요. 그래서 위로해주세요.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 자녀의 새로운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여기에 영국의 한 목공소에서 일하던 가난한 청년이 여러분처럼 전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막 열정도 생기고 소망도 생기면서 10년 후에는 이제 가구업체의 사장님이 되는데 어느 날 이제 본인 이제 돈과 명예도 얻었죠. 어느 날 공장 뒤편에 언덕에 앉아서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널찍한 바위에 걸터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순간 와 내가 이렇게 행복한 거는 내가 벌은 돈과 명예 때문이 아니구나. 뭔가 이 널찍한 바위처럼 뭔가 든든한 반석 같은 든든한 배경이 나를 받치고 있구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곱게 느껴지면서 막 구원받은 것도 감사. 그러면서 이제 작사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면서 찬송가 488장 실제로 보면 이 몸의 소망 무언가라는 찬송가가 실제로 있거든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라는 찬송가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실제로 작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이분이 이제 무트라는 작사가예요. 이 모트라는 작사가인데 실제로 한 200평 정도 이 찬송 시를 쓰기도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침례교 목사도까지 돼요. 사업가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럼 이분하고 나랑 무슨 상관인데?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이 지금까지 모래에 쌓은 인생은 언젠가는 훅 무너져요. 높이 쌓아도 무너져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견고한 이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 위에 정말 든든한 돌이잖아요. 요 위에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을 쌓아가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여러분 부실공사. 무너져도 문제예요. 안 무너져도 문제예요. 이해되시죠? 안 무너져도 저거 언제 무너질지 몰라. 막 금이 쩍쩍쩍쩍 가 있어. 불안해요. 근데 부실공사인데 확 무너졌어. 엄청 대형사고 터지죠. 그러나 이왕이면은 견고하게 짓는 게 제일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혹시 무너져서 오신 사람들 많으세요? 괜찮아요. 경제가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자녀 문제가 무너지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나만의 숨은 문제들 창피해서 말하지 못하는 문제 다 갖고 있다니까요. 저는 없냐? 저도 있어요.
창피할 거 하나도 없어요. 멀쩡하고 아무 문제 없으면요 하나님 찾을 이유가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통해서 다시 여러분들의 인생을 재건하기를 원하세요. 다시 쌓아가기를 원하세요. 아닌 거 아무리 가면 무슨 소용이 있대요. 빨리 무너져서 제대로 쌓는 게 낫죠. 그래서 하나님이 설사 무너졌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쌓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의 백그라운드, 저는 이 글을 딱 읽으면서 이 모트란 작사가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이제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생긴 거예요. 전에는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 150도, 200도 안 되는 IQ를 갖고 내 인생을 읽어왔어요. 고민하고 잠 못 자고 밤새 소갈이하고. 근데 지금은요 여러분들이 맡길 수 있는 백그라운드가 생긴 거예요. 이제 의지할 대상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너무 심플하지 않아요? 막말로 여러분 누군가가 다 말해. 너 문제 사건 있는 거 내가 다 들어줄게. 누가 더 힘들게 하는데 너 문제 빨리 말해. 내가 이번 주에 싹 해줘. 여러분 이 말만 들어도 이번 주가 아니라 몇 년 걸려도 그런 말 해주는 사람 있으면은 어우 야 말이라도 고맙다. 말이라도 고맙다. 사람도 그렇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문제는 지금 그 문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건강을 갱신시키길 원하고 잘못된 경제관을 세워나가길 원하고 또 그 문제와 맞바꿔서라도 소중한 이 구원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문제 주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인간들이 솔직히 아니거든요. 아,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하나님 믿겠어요. 뭐 돈 있겠다, 뭐 자식 잘 되겠다, 뭐 다 잘 되는데 좋은 것 같지만 사단은요. 사단이라는 영적 실체는 좋은 거 육신적인 응답 다 주고 정말 중요한 영원한 축복, 영생의 축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이거 다 뺏어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성공했어도요. 성공했지만 성공한 뒤에 무너지는 거 그거 하나도 좋은 거 아니에요. 성공했으면 쭉 가야지.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견고하게 세워나가시고 무너짐 없이 이제 쭉 끌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 무너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물론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아픈 얘기일 수도 있어요. 아 지금 내 문제가 이렇게 아프고 괴로운데 그게 뭐가 축복이야? 저 목사가 지금 나를 저주하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반드시 그것이 깨달아지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자녀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성경 생활에서 띠욱 뒷장까지 해서 성도의 교제 9가지 말씀드릴 건데 여기서 키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요거는 그 다음이에요. 대통령을 만들어 놓고 대통령에 합당한 영국에서 지금 프랑스로 넘어가셨잖아요. 예,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이 되면 거기에 맞는 삶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신분이 따라오면 거기에 따르는 삶이 있어요. 어느 게 우선이지 여러분? 신분이 바뀌어야죠. 제가 의사도 아닌데 막 메스 들이대면 저는 완전히 이거는 불법이에요. 불법. 난 의사 아니거든. 신분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예언계에 와서 이거부터 배우지 마시고요. 하나님 자녀부터 되셔야 돼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요. 이렇게 돼주길 원해요. 자칫하면 성도 한 명 한 명이 11조 한 명, 11조 두 명, 헌금, 헌금할 인원이 많아졌어. 뭔가 교회 또 목회자의 삶을 보장해주는 대가가 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교회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로서 가치 있는 정말 소중한 존재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 와서 봉사해라, 헌신해라, 뭐해라 이거부터 가르치다 보니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사실은 구원의 축복도 누려보지도 못하고 교회 와서 시컷 헌신 봉사하다가 나중에는 연소증후군 걸린 사람처럼 연소돼서 더 이상 다 타버려가지고 힘을 잃어버린다니까요. 예수 믿다가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희들 현장에 나가보면 저도 왕년에 교회 다녀봤어요. 이제 완전히 이제 치를 떠는 거지. 아 저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딸 사람한테 가보세요. 저도 다 다녀봤던 사람이거든요. 이제 교회에서 시험 들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제는 싫은 거지.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올바른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교회 왔을 때 복음을 듣는 최고의 축복을 늘 누리셔야 돼요. 가장 불쌍한 사람 교회까지 왔는데 복음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구원받지 못하고 헌신만 진탕하다 간 사람. 저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보다 더 불쌍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큼은 뭘 많이 봉사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들의 봉사 헌신 적선 기부처럼 하는 그 돈을 바라시겠어요. 하나님 모든 걸 갖고 계신 창조주신데 여러분들을 행복하도록 하나님 부르셨거든요. 그럼 요거 알려줘야 돼요.
아니요. 제가 티처스인가 무슨 프로그램을 요즘 보니까 그러니까 학원 유명 일타 강사들이 나와서 아주 이렇게 학업이 떨어지는 아이들을 뭐 40점, 뭐 20, 30점 맞던 애들을 막 55점 몇 점까지 막 올리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학습 태도를 이게 평상시 카메라로 찍어서 뭐가 안 되는지 봐서 그 문제점을 추려주고 이 아이들의 이제 학습을 확 올려주는 건데 저는 제가 워낙 헤맸던 사람이라 되게 와닿대요. 그 프로그램 보니까 거기 아이가 제가 그 프로그램 딱 한 번 봤거든요. 거기 나오는 아이가 고등학생인데 찍어서 20점 받아. 제 과야 제 과. 찍어서. 그럼 찍어서 30점도 맞아. 3333 3번만 써도 좀 맞을 수 있어. 걔는 그런 수준이야. 근데 찍어서도 맞을 수 있는 점수를 맞아요. 그런데 엄청 엉덩이는 무거워. 하루 종일 앉아서 공부해. 하루 종일 문제를 풀어. 그 노력이 너무 가상한데 점수는 20점 나와. 부모가 볼 때는 미칠 노릇이야. 문을 열어봐도 얘는 늘 자리에 앉아서 공부하고 문제 풀어. 엄청 열심히 해. 제가 그랬거든요. 차라리 놀았으면 몰라. 그랬는데 거기서 나온 일타 강사가 보더니 학교에서 모의고사 보잖아요. 너는 모의고사를 보지 마. 그 시간에 차라리 엎드려 자는 게 나아.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기초가 하나도 안 돼 있고 이 친구는 이해가 하나도 안 돼. 근데 또 애는 성실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엉덩이 싸움이잖아요. 오랜 시간에 앉아서 앉았다면 몇 시간씩 앉아서 또 공부는 해. 근데 사실은 얘는 하나도 기초가 안 깔려있고 이해가 안 돼. 그게 안 된 상태에서 그냥 푸는 거야. 그러니까 원리나 이론이 이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 그냥 해답 보면은 그냥 해답 자꾸 보는 거지. 뒤에 해답 보고. 그게 무슨 공부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너는 모의고사 보는 게 오히려 독이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봐도 너 차라리 그 시간에 엎드려 자는 게 너한테 낫겠다. 그 정도 딱 일침을 가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뭐 말씀드리려고 이러면은 뭐든지 우리는요. 방향에 맞아야 돼요. 그리고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보통 오면은 열심히 믿어볼랍니다. 뭐 이런 분들 계세요. 근데 방향도 안 맞아요.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해볼랍니다. 이것만 얘기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방향이에요. 내가 지금 부산 가야 되는데 서울 가는 거 타고선 열심히 기차 타고 가면은 그 잠깐만 날리는 거 시간 날리는 거지. 그럼 안 가고 스탑하고 가만히 있는 게 차라리 나. 마찬가지예요. 신화생활도 열심히 달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가는 방향이 맞아?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제대로 내가 알고 가는 거야? 틀린 거 암만 단추 껴봤자 여러분 첫 단추 틀어지면 다 틀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 가지 교육을 통해서만큼은 기초를 다지는 시간이세요. 괜찮아요. 응답 조금 더디워 하면 어때요? 이 기초가 탄탄하게 쌓이면 그다음부터는요. 엄청난 성장을 하게 돼 있는데 교회에서 이 부분을 말해주질 않아요. 그래서 뭐든지 무조건 열심히 아니라 방향 맞춘 신앙생활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 전에 교회 생활, 성경 생활을 제가 쭉 읽어드릴 거지만 오늘의 키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게끔 도와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새로운 생활, 교회 생활, 헌금 생활, 봉사 생활 이거는 제가 쭉쭉쭉쭉쭉 읽어드려도 돼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제 교회로 오기 시작하셨어요. 주일이란 표현도 낯설실 거예요. 보통 일요일이라고 우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주의 날, 주님의 날에서 우리는 주일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여러분들이 달력을 보시면 우리나라 달력은 주일이 맨 앞에 빨간 날이 있어요. 근데 카운트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하는데 일요일은 정성 맨 앞에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게 되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일은 이제 한 주간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받고 오늘 이렇게 말씀도 받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한 주간 살아갈 힘을 만땅으로 딱 충전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삶 속에서 얻어터지고 패전병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이제 누리고 오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지쳐서 오잖아. 한 주간 치열한 삶을 살다 오시잖아요. 그럼 주일날 와서 이제 주유소에서 만땅 채우듯이 또 말씀으로 만땅 딱 채워서 또 출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남욱군 두 명이 경쟁이 붙었어요. 야! 당장 누가 제일 많이 펴나 우리 지금부터 시합하자 땡! 한 명은 그냥 새벽부터 밤까지 주구장창 장작을 폈어요. 근데 친구 A는 친구는 그렇고 그리고 B라는 친구는 50분 일하고 10분 휴식하고 50분 일하고 10분 휴식하고 너는 10분 쉬냐? 나는 10분 휴식 없어. 주구장창 그냥 A라는 나무꾼은 장작을 패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누가 장작을 많이 폈죠? B라는 친구가 많이 폈어요. 야 너는 분명히
10분 쉬었잖아. 나는 그 시간에도 장작을 폈는데 왜 네가 더 많이 폈냐? 여러분 아시죠? 이 스토리. 그 삐라는 친구가 뭐라 하죠? 오, 나는 10분 쉴 때 도끼날을 갈았어. 10분 쉰 시간에 도끼날을 갈았더니 더 많은 걸 뵐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일주일 달려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주일이라는 시간은요 꼭 도끼날을 가는 시간과 같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재충전하는 시간. 이렇게 나와도 내일 할 일도 많고 난 밀린 일도 많고 해결할 일도 많은데 내가 이렇게 진짜 편하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씀 듣고 있을 때가 아닌지. 그런데 여러분들의 몸은 이곳에 와있지만 기도하세요.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집구서, 우리 자식놈, 우리 경제 문제, 우리 생업 현장 너무 하나님 문제가 산더미예요. 해결할 것도 많고 내일부터 제가 해결할 일들이 산더미예요. 저는 이곳에 와있지만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가정에 역사해주세요. 우리 자식놈들에게 좀 역사해주세요. 그럼 이게 날가는 시간이랄건요. 여러분이 스스로 뛰는 것보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끝나버려요. 영적으로는 훨씬 이득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부터 삶의 패턴이 조금씩 여러분들이 이제 바뀌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하나님 자녀, 지금은 마귀 자식. 내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간에 우리는 마귀 자식으로 종속이 되어 있어요. 사주 팔자 운명이란 덫에 우리는 다 걸려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기독교는 굉장히 교단이 많아요. 뭐 장로교, 침례교, 뭐 순복음 쪽, 뭐 초교파도 있고. 그럼 여러분들이 볼 때는 왜 이렇게 교단이 많아? 물론 이제 150년 전에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면서 파송했던 교단들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교단들이 세워진 건 사실이지만 자식집도 보면은 다섯 손가락이지만 다 틀리잖아요. 그처럼 예수를 믿는 똑같은 이제 교단이라고 해서 뭐 복음이 다르고 구원 이거지 않아요. 똑같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아요. 그러나 자식들마다 성격과 성향이 조금씩 다른 것처럼 다양성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웨슬레라는 감리교 창시했던 이 웨슬레라는 사람이 어느 날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근데 꿈에 천국문에 딱 섰네. 근데 천국문 앞에 딱 천사지기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천사에게 물어요. 저희 감리교인들은 천국에 몇 명 들어왔습니까? 한 명도 없네요. 아니 우리 감리교인이 한 명도. 그러면 장로교인은 몇 명 천국에 들어갔습니까? 거기도 한 명도 없네요. 아 이거 어떻게 된 건가? 그러면 순복음파는? 그러면 침례교파는? 초교회파는? 아무도 없어. 아니 그러면 누가 들어와 있습니까? 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가 들어왔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나는 장로교야. 난 이러면 침례교야. 이러면 난 뭐야. 여러분 교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니까요. 천국은요 예수 믿는 자들이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뭐 권사님이셔요. 우리 집에 목사가 있어요. 그럼 그분도 신앙. 어머니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 할아버지 기도하고 우리 자식들은 하나님 증조 할아버지 이렇게 기도 안 해요. 나에게도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건 하나님 앞에 우리는 1대1로 서야 됩니다. 누구 덕에 같이 천국 문짐 밀고 들어갈까? 땡! 천국은 1대1 하나님 앞에 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기억하셔야 될 거 저는 최수정 목사 최수정이라는 이름과 목사라는 직분이 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죠? 자, 근데 이 그리스도는 무엇일까? 자, 예수는 이름입니다. 물가수의 고들정자를 쓰거든요. 여러분 이름에도 다 의미가 있듯이 예수의 이름의 뜻은요 구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가 회사에 가도 땡땡땡 사장님, 학교 가니까 땡땡땡 선생님 있듯이 이름과 직분이 있죠. 마찬가지로 예수도 아픈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하신 직분입니다. 이 직분은요 여러분 인생의 세 가지 근본 문제, 그냥 문제니까 있지만 진짜 원뿌리와 같은 진짜 가장 뿌리 같은 문제가 있어요. 근본적인 이 문제,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직분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엄청 많은 문제 있어요. 내일도 또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모든 문제들은 이미 장가지를 치고 다 나온 거지요. 뿌리 같은 근원이 있습니다. 이걸 뿌리로 짚고 나무를 친다면요. 여기에 여러분들의 문제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양상될 수밖에 없는 뿌리 같은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우리는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그 근본 문제가 바로 하나님을 떠난 문제.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된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죄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찾아온 문제고, 세 번째로 사탄이라는 마귀, 같은 뜻이에요. 사탄 마귀 손에서 사실 우리는 빠져나오지 못했거든요. 사탄 마귀가 주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요,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는 직분, 죄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직분, 사탄 마귀에게 잡혀있는 우리를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는 직분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아, 딴 사람이 아니야. 석가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가 아니에요. 성인 공자가 아니에요. 예수라는 분만이 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통해서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떠난 거는 만나게 해주는 역할이 선지자라는 역할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는 제 문제를 해결해주는 직분을 참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이 사탄마귀를 이기신 참 왕의 직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떠난 문제는 예수님이 참 선지자라는 직분을 통해 만나게 하셨고, 죄라는 문제는 십자가의 보혈, 피로 우리의 죄를 싹 씻어버리는 참 제사장의 직분을 통해 제 문제 해결하셨고, 사탄마귀 우리가 이길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더 센 왕으로 와서 이 가짜 왕로로 타는 사탄 마귀를 물리쳐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리해 드릴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해 주고, 죄 문제는 씻어 버리고, 사탄 마귀는 물리쳐 버리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는 직분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 되는 거요? 여러분 돈 안 거둘게요. 헌신 봉사 요구하지 않을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해 버리면 하나님 자녀 됩니다. 그래서 3, 40년 내가 교회 다녔어요. 그거는 그냥 교회당이라는 건물을 다닌 거지. 교회당 건물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는 않습니다. 구원은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근데 이왕이면 정확히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 그 예수가 무슨 일을 했는데, 그리스도라는 일을 했구나. 그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 영접, 우리가 모셔드리는 걸 영접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 내 인생의 보좌에, 중심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원해요. 지금까지는 내가 내 열심으로 특심으로 인생을 살아왔지만 결국 우리 병든 몸뚱이만 남았잖아요. 너무 인생이 고단하셨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영적 고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길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영접기도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다른 준비는 딱히 없어요. 네. 착한 마음 만들 것도 없어요. 아이고야, 나 아직도 난 죄도 많고 난 아직도 거짓말도 많.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할 거는요, 아무 준비를 안 하는 게 여러분들의 준비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준비를 다 끝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눈을 감고 손을 동그랗게 모아주시고 저를 따라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 세 가지 여러분 어디에 예수님 들어와달라 기도하셨죠? 내 마음속에. 아무 느낌도 안 나셨죠? 정상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와 주세요. 이제부터 하나님 자녀 되셨어요. 이렇게 간단해요. 근데 교회에서는 이런 거 잘 얘기 안 해줬어. 그동안, 그쵸?
자꾸 이런 거 삶만 얘기를 했어요. 신분이 먼저 바뀌어야죠. 자, 첫 번째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교회 생활이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예원 교회당을 오셨어요. 근데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도 그 교회당 건물이에요. 진짜 교회는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걸어다니는 교회가 됐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참 주인은요. 목사님도 성도도 아니에요. 교회의 참 주인은 돈 많은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교회가 욕을 먹고 영향력을 전혀 미치지 못하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원교회 여러분 안전합니다. 우리 정은주 담임 목사님 여자 이름 같지만 남자 목사님이시고요. 부산 수영로교회 장로님 출신이시고 거기서 전도운동을 일으켜서 정 1년에 100군데 이상 간증 집회를 다니셨던 전설 같은 인물이세요. 사당 성신 보수신학 하셨고요. 그리고 오직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춘 예원교회.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서 예원이라는 이름이 딱 거기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원하시는 교회는 정확한 복음을 제시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영적인 길라잡이를 제시할 수 있는 교회.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자부심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믿어주시고 한번 오셔서 정말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응답들을 같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자녀의 성경생활이에요. 성경이에요. 성경. 야, 여러분들 보면 이 두툼한 성경 와 보기만 해도 야, 근데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게 나타나서 수정아 오늘은 빨간 옷 입고 오른쪽으로 가라 절대 그런 법 없습니다. 그렇게 불건전 신비주의로 환청과 환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최고의 베스트셀러지만 성경은 구원의 책이라고도 합니다. 영의 양식이에요. 말씀을 읽을 때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는데 백독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 성경의 주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래. 이게 성경의 주제예요. 여러분들은 그 주제를 지금 이미 붙잡고 가신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 자녀의 기도 생활. 많이들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세요. 첫 번째, 기도는 양이야. 기도는 많이 해야 돼. 두 번째, 기도는 내 소원을 비는 거야. 보통 이렇게 알고 계세요. 근데 기도는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내 소원을 비는 것 땡. 기도 생활 제대로 알려줘야죠. 기도는 엄밀히 말하면 양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잘못된 길 많이 가봤자 돌아오려면 시간 걸리듯이 방향이라고. 기도도요.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 원하시는 내용을 갖고 기도하면요. 딱 일종의 계약서와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꼼짝없이 응답하세요. 그 말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계약을 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계약을 안 지켰어. 그럼 여러분 뭐 하세요? 뭐 멱살 잡고 싸우게 하잖아요. 야, 계약서 봐. 이렇게 돼 있지. 오케이. 안 되면 그거 이제 법적으로 처리해보면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약서 이렇게 해줄게 라는 약속의 말씀을 들이대고 기도하면요. 이 계약서 앞에서 하나님이 꼼짝도 못하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막 때를 써요. 뭐 많이 해요.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 기도라고 해서 말씀 잡고 하는 기도. 이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고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파저 목사님이요. 이거 생각해보세요.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간 기도하는 게 낫다. 저 이거 되게 와닿아요.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게 낫대요. 전에는 여러분들이 10년을 염려하면서 살았다면 지금은 염려 뚝!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 10분을 차라리 10년을 염려할 시간에 1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일을 진행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자녀의 예배생활.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앉아있고 찬양 이뻐끔뻐끔하고 좀 졸면서 말씀드리면 예배인가? 아니요. 사단은 그런 크리스찬들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수십 년 와서 그렇게 앉아있어봐. 정말 예배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들어올 때는 우거지상으로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쫙 펴져서 나가야 돼. 말씀으로 힘을 딱 얻고 셈을 얻어서. 그래서 우리는 강단 말씀이라고 해서 정우주 담임 목사님이 쓰시는 주의 종이 쓰는 이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대리 전달하시는 거거든요. 그 강단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붙잡는 거. 아멘. 그렇게 될걸 내가 믿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래요 라는 믿음과 결단의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듣고 나오시는 겁니다. 자, 뒷장에 보시면 하나자녀의 헌금 생활.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시죠. 여러분들의 적선이나 기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담긴 거. 그래서 하나님, 나의 가정경제를 맡깁니다. 하나님, 내 경제를 하나님 여기에 주인 되어주세요 라고 인정하는 건데 아까워서 못하겠다. 안 하시면 돼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받으시니까. 근데 내가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100만원짜리 슈피 이러면서 넣는 거라. 누구는 너무 드리고 싶은데 내가 1,000원밖에 없어. 만원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 어느 거 받은지 아세요? 중심이 실린 만원 받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여나 야 이거 돈 없으면 신앙생활도 못하는 거 아니야? 돈 없어도 신앙생활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거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오셔서 일단 은혜부터 받으셔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돈 많이 내야 복 받는다 이거 잘못 가르치신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와서 일단 은혜 받고 하나님 우리 가정경제 회복시켜주세요. 마음껏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만큼 우리 가정경제 그럼 나도 좋은 거거든 그거는요. 자, 하나자녀의 찬송생활은 우리가 찬송가를 불러요. 세상의 가요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50장 때 찬양들 쭉 보면은 이런 보혈 찬양들이 많아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뭐 유월절 어린 양 피서 예수 십자가의 피 이게 흑암이 확 무너져. 정말 여러분 찬송가 앱들 요즘 많이 나와 있잖아요. 찬송가 앱 하나 딱 핸드폰에 깔아놓으시고 찬송가 계속 틀어놓으셔요. 우리 예원교회 앱도 깔아가지고 말씀도 계속 틀어놓으면요. 가문과 가정의 역사는 이 흑암 저주 재앙에 물러가요. 그래서 보혈 찬양 기가 막힙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라는 찬양도 하나 익혀보시고 불러보시고 또 하나님 자녀의 봉사생활 제가 늘 와서 봉사 먼저 하지 마세요 하지만 또 봉사하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분도 있으니까 뭐 다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봉사하다가 시험 들지 마시고 한동안은 일단은 예배드리고 힘을 좀 얻으셔요. 그리고 내가 이제는 조금 들어가서 봉사도 하고 싶고 나 노래하는 거 좋아하니까 성가대도 하고 싶고 나 아이들 좋아하니까 나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싶어 하셔도 돼요. 근데 항상 첫 번째 목표는 내가 먼저 산다. 엄마가 이 모유가 잘 나와야지 젖도 주는 거지 내가 힘든데 누굴 살리겠어요. 여러분이 먼저 1순위가 되셔야 돼요. 내가 행복하셔야 돼요. 자, 여덟 번째 훈련 생활. 이렇게 사주 교육 들어오고 오늘도 이제 수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수료가 끝나면 여러분들이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 예배 속으로 들어가서 정우주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강단 말씀도 받고 또 찬양할 때 그 성가대 엄청 은혜들 많이 받으시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 대한 소속감도 갖게 될 것이고 그래서 훈련하셔야 돼요. 예, 군인도 훈련을 해야지 전쟁터에서 싸워 나갈 수 있듯이 나도 훈련돼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교제가 필요해요. 지금은 나를 데리고 온 인도자밖에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수료하신 분들은 전도회라는 게 있어요. 뭐 전도하라고? 이게 아니라 전도회 모임은요 같은 친구 모임이에요. 친구. 내가 40살이면은 40살 친구들이 있고 내 나이에 맞는 동갑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교회 안에 있고 오면은 소속감도 생기고 외롭지 않고 재밌고 그래서 함께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마무리하는 이야기 볼게요. 구기 종목의 공에 대한 통계가 나오는데 배구공은 120으로 날아가고 축구공은 130, 야구공은 170, 골프공은 250. 점점 크기는 작아지지만 시속은 더 빨라져요. 근데 가장 빠른 속도는 배드민턴의 서틀콕 332km. 웬일입니까? 굉장히 가볍고 이 세이 깃털이잖아요. 그런데 누구의 손에 들려서 던져지냐에 따라서 연약하지만 가장 빠른 속도로 날려갑니다.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 서툴 같아요. 우리 되게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여태까지는 내 힘으로 던졌다면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들을 딱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종이 한 장도 약하지만 벽에 붙인 종이는 탄탄하듯이 나 하나는 허물허물할지 몰라도 이제 하나님 손에 붙잡혔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좀 뻔뻔해지세요. 저도 뻔뻔해졌거든요. 난 부족해. 근데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야. 여러분 자부심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아무쪼록 날마다 성장하는 하나님 자녀 되셔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 나누기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전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 자녀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의 말씀, 기도, 예배, 헌금, 찬송, 봉사, 훈련
하면 교제의 삶을 통해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